안녕하세요. 수민네벌 뿌리입니다. 오늘 제천 2차 아카시아 꿀 채민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몇 시냐? 4시 새벽 4시 58분이네요. 자, 5시부터 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모시고 제천으로 한번 출동을 해서 오늘 아카시아 꿀을 한번 열심히 채취해서 많이 많이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빨리 준비해서 꿀을 떠야 되겠습니다. 근데 분봉한 녀석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처음 오네요. 이게 벌입니다, 벌. 지금 벌이에요. 지금 날개가 잘려 있어서 그런가, 지금 높이 날지 못하고, 지금 이 벌통 이 앞쪽에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요거, 일할 거 빨리 정리한 다음에 분봉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는 이제 다 됐는데, 분봉 나간 거, 요거 벌 떨어진 거, 요거 좀 이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야, 어떻게 바닥에 떨어져 있냐, 나한테. 자, 이런 광경은 저도 처음입니다. 왕을 찾아야 그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들어갔어. 그냥 들어간다고? 분봉당을 그냥. 아, 꿀 냅두면은? 아니, 왕이 들어간다, 이게 지금. 그럼 들어간다고요? 왕을 얘들이 네. 옆에서 포기를 해갖고 모으고 들어간다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벌이 벌통 안으로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보고 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 걸었슈? 아, 아침 허기를 달려줄 해놨어요. 넣어놨어요? 네. 이거 너무 끓이면 안 되더라고. 안 돼? 통에 많이 들러붙었네. 물이 지금 이제 들러붙기 시작했어. 꼬 이제 옷들 챙겨 입으시고 특공부대 나가고 특공대 준비. 자, 우리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죠? 분봉 난 것을 분봉 받고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왕은 어디 있는지 아직 몰라요. 어디 있는지. 여기 있을까? 여기 뭉쳐 있는데 여기다 있다. 여기 여기서 아 여기 있다니까. 여기 딱 있었어. 고기 딱 있네 이 새끼들. 이제 올라가겠지 뭐. 자, 지금 여왕 잡아서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일로 다 겨들어갈 거예요. 방향을 그쪽으로 투네 하마. 방향을 그쪽으로 하마 틀어요.
이거 조금 가까이 나무를, 저 뒤에 나무 또 하나 있네요. 그 뒤에 보고 조그만 거. 사다리를 딱 연결을 시켜줘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이. 물론 좀 분리도 할 수 있죠. 이제 금방 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금방 이제 절로 이제 쭉 따라 올라가지. 벌써 따라 올라가잖아. 뭐야. 방향을 글로 딱 틀었잖아, 애들. 신기하네. 쭉 있으면 이제 다 올라가야지. 아이고. 꽉 찼어? 꽉 찼어, 뭐. 하나 까득이 없어? 어우, 소비장 좀 몇 장 빼야 되겠네. 아니야, 소초 갖다 놓고. 한 일이면은 좀 처음 봤네 이건. 지금 막 들어가는 거 봐봐. 신기하죠? 신기하네. 신기해. 지금 막 몰려 들어가잖아 이거. 저 아까 왕을 딱 잡아갖고 집어넣었거든. 왕이 어떤 건지 아시나 봐. 아이, 우리는 알지. 알아요? 대본 알죠. 엉덩이가 좀 빵빵해. 어? 엉덩이가. 엉덩이가? 응, 빵빵해. 이게 좀 커, 벌이 크다. 응. 그니까 요렇게 따라서 딱 들어가잖아. 잘 몰라. 금방 들어가잖아. 모르지. 그쪽 방향으로. 아,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게. 지금 봤네. 신비한 동물의 왕국에, 예. 이게 이제 처음에 경력 없는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지면 이걸 받을, 헤매야. 그러죠. 근데 요렇게 받아야 돼. 눈을 들쳐서 따라갑니다. 신비한 광경을 아침부터 보시고 계십니다. 자, 보일러 저기 저거 발전기. 발전기 형님. 어디부터 또 어디 갔냐? 여기부터 하는 거 아니야? 어디야? 거기야? 자,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약간 흐려서 해가 아직 안 보이네요. 지금 한 6시쯤 됐는데 지금 구름에 가려서 해가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지금 6시 돼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공대 다 출동하셨습니까? 됐어. 아유, 소리가 안 나는데? 세 개. 아유, 아유, 소리가 나야 네 개 나오는 건데. 오전 원타임 끝났습니다. 자, 말벌이라서 꿀벌이 이제 많이 들어갔네요.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이게 단상이거든요. 이제 나오기를 개장해서 나와가지고 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제 안에 꽉 찼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늦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다 안 들어왔네. 벌통이 지금 꽉 찼었는데 뭐. 아니 차긴 안 했는데 주세요. 이거 꽉 막아버렸잖아. 자, 마지막 두 개 남았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몇 개 나왔어요? 세 개? 세 개. 아카시아 색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이뻐.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오, 신기하네. 오늘 세 개면 성공입니다. 오늘 총 세 개 나왔네요. 세 개 좀 더 나올 줄 알았더니 세 개 나왔네. 완료됐습니다.